제가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뭐 날카로운 아이언샷도 있지만 또 좋은 퍼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승과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올해 이번에 또 아마추어 분들께 좋은 팁을 한번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.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퍼트를 하실 때 손, 팔, 어깨 힘을 빼라고 하시는데 저만의 노하우는 조금 손과 팔은 조금 견고하게 힘을 주는 편이고 어깨는 좀 힘을 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드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제 손을 좀 견고하게 팔과 견고하게 팔을 약간 겨드랑이에 붙이신다면서 좀 견고한 느낌 그리고 어깨는 이제 얼굴과 좀 어깨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. 좀 늘어뜨려 주시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깨가 늘어뜨려 주시면은 조금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하는데 경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좀 열리거나 다치거나 좀 일관성 없는 터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팔은 견고하게 손과 어깨는 얼굴과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